어떤 노래인지 좀 알려주세요. 케미인. 케미인은 사랑에 대한 러브에 대한 노래고요. 사랑이 되게 복잡한 영화하면서 우리 눈치를 볼게 봐. 그러니까 죄송해요. 되게 아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캘리포니아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정확한 한국 영어를 알려줬잖아요. 네, 부담 갖지 말고. 러브에 대한 원의 원래 송이고요. 예. 근데 이 케이미인이라는 뜻은 약간 사랑에 빠져서 약간 사람을 뭉개트린다, 약간 파괴시키다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을 재밌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사랑을 왜 뭉개트립니까? 잘 사랑이 말해. 사람을. 사랑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사람을. 아, 너무 폐인되고 이런 걸로 헤어져갖고.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망가뜨린다. 좋은 뜻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약간. 아니. 내가 좀 사랑을. 네, 설날에 이렇게 부정적인 노래를.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뭐 너무 쓰라린 아픔을 담은 줄 알았죠. 그게 아니구나. 갈란트는 몇 살입니까? 갈란트 저보단 동생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갈씨네요.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갈씨야. 어디 갈씨입니까? 어디 갈씨? 아, 몰라요. 뉴욕 갈씨? LA 갈씨 아닌가? LA 갈비고 그건. 네네. LA 갈비고. LA 갈씨. LA 갈씨가 제일 어울린다. 네. 아, LA 갈씨인 걸로. LA 갈씨. 듣지 않아요? 짝 달라붙네. LA 갈씨. LA 갈씨. 괜찮네요. 라 갈씨. LA 갈씨. 라 갈씨. LA 갈씨. LA 갈씨 너무 웃긴다. 갈란트는 LA 갈씨였군요. 시카고 갈씨. 미네소타 갈씨. LA 갈씨가 최고네. 이유진 씨. 갈란트가 컬트쇼 우리 두 분이 출연하는 걸 알고 있나요? 물어보셨네요. 알고 있어요. 진짜? 갈란트 듣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가 그 이제 국내에서 나온 노래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시장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갈란트는 또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이제 저랑 에릭이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컬투에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네. 갈란트 땡큐. 갈란트 하이. 알아들었겠죠? Can you hear me? 갈란트. 갈란트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Hey, Eric Garcia, Galante. Galante,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아, 좋아. 갈란트를 검색어 1위 만들어 주는 거 어떨까요? 그럽시다. 그럼 갈란트. 네, 좋아요. 예, 네. 네, 백서 여러분 지금 검색하세요. 갈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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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실 씨. 어머. 괜히 LA 가시는 거 검색하지 말고 네. 없으니까 갈란트. 어머 타블로 에릭남 두 분 잘생기고 귀여워요. 아유. 얼굴도 컬투 오빠들보다 자꾸 당연히 작지. 당연히 작지. 당연히 작지. 아, 더군다나 타블로 씨는 워낙에 작고 또 에릭남도 워낙에 작은 그러니까. 친구들이라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되지. 둘이 합쳐서 우리 하나지 뭐. 김성환 씨.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찬우 오빠랑 에릭남이랑 같은 샷으로 잡지 말아주세요. 찬우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뭘 잘못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명절 첫날이잖아요. 이제 휴일인데 네. 일부러 오늘 일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요? 예.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요, 저는 우리 그 링남이한테 맞춘 거라서. 아, 네. 아 저한테 맞춘 거. 아, 너는 얘는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아, 네, 죄송해요. 예, 네. 제가 한국에 가족이 없어서 네. 오늘 할 게 없을까봐 오늘로 잡았습니다. 뭐 슬퍼해요. 아, 네. 여기서 아니. 일하니까 없는 거지.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족이 왜 이렇게 게? 웃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말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하고 싶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역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유 4일이나 있어야 되는데. 아 우리도 아니, 오늘 굳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우리 컬투 형님들이 오늘 최대한 스케줄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럼요. 그 뭐 개인 스케줄들을 억지로 잡은 듯해요. 명절엔 빡빡해야 돼요. 끝나고 또 더빙도 있고 막 그래요. 안 해도 되는 스케줄도 하는 거 같아요. 아니 해야지 오늘로 잡으셔야 되나. 예. 아, 예. 저는 내일까지 생방해요. 하루하루 하자 그랬는데 난 다 하겠다. 아니 근데 저 엄마 가족 뭐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뭐 명절 때마다 지금, 이렇게. 네 보고 싶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쭉 자라와서 네. 그 명절의 개념이 좀 없구나. 그게 약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근데 설날 이럴 땐 떡국 먹고 그러지 않아요? 교민들은? 그냥 먹긴 먹는데 그래도 우리는 막 아 이래서 이렇게 돼서 막 그런 뭐 가족이니까 다 모이고 이렇게 안 해서. 그러면은 이 곡이 이제 빌보드 차트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웃어요? 왜 미세요 사람 왜 때리세요? 아니 감은 왜? 좋지 뭐 이렇게 아니 이거는 뭐 마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본인 노래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뭔 반응이야 이게 아니 너무 아니 말이 안 되니까 아 왜요 왜요 아, 될 수도 있지 아니 뭐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아니 너무 참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예, 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 되게 솔직하시네 네, 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되면 너무 감사하죠 어, 되면 언제 너무 언제 발매됐죠 그 어제요 어제 밤 아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려 보면 알잖아요 네 일주일 기다려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도 승부가 일주일 전에 나지 않아요 근데 빌보드 1위를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예. 네 그게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승부가 일주일쯤 나잖아요. 아니 막 거기도. 기적적으로 되면 너무 너무 감사하죠. 된다니까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승부 나잖아요. 잠깐 그러면 지금 갈란트 검색어 1위에 네네. 더하기 예. 지금 빌보드 1위까지 예예 예. 컬트가 만들어주는 우와. 거예요. 네. 와 아, 빌보드 1위. 아. 아니 와. 갈란트는 1위가 되고 그 밑에 빌보드 1위를 우리가 올려달라고요. 그냥 그럼 빌보드 1위 지금 빌보드 1위 곡이 나오지. 그러면. 첫 검색어가 갈란트 네. 검색어 2위를 빌보드 1위로 만들어 달라고 아니 빌보드 아니, 1위를 지금 검색어 1위를 만들면 네. 지금 빌보드 1위 곡이 나오잖아요 아, 의미 없지 녹색 창에 빌보드 1위 케이브 미 인 이렇게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 빌보드 실제로 1위는 우리가 못 해드리죠 아, 네. 아니 뭐 그거는 저희도 뭐 이보람 씨 네. 갈란트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주세요 지금 했잖아요 갈란트 뭐 이거 자꾸 해달래 갈란트입니다 아니 미국식으로 갈란트 한국식으로 갈란트 그렇지 자 노래 듣겠습니다 타볼로 에릭남의 라이브예요 아, 라이브예요 라이브 해주는구나 갈란트 부분은 갈란트 그러니까, 부분 AR이구나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갈란트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노래 이제 3분의 1이 갈란트인데 갈란트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어, 예. LA에 있으니까 LA 가시니까 그 갈란트 부분을 그러면 에릭 씨가 불러주고 네. 불러주고 그, 혼자 더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